국회 세종분원 설치 근거가 될 국회법 개정안, 일명 세종의사당법이 오늘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당장은 상임위 중심의 국회 분원이지만 거시적 안목에서 보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역사적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여야는 국회 운영개선 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4월 한 차례 처리가 무산된 지 4개월 만에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제출된 세 가지 법률안 가운데 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최종 채택됐습니다. 다만 위헌 논란을 고려해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수정 의결했습니다. 또 법안 시행을 공포 3개월에서 즉시로 수정해 국회 사무처가 곧바로 국회 분원 설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통과의 의미를 설명하고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국정 비효율 해소, 행정수도 완성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행정 효율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원내대변인은 또 여야가 이견이 없는 만큼 조만간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때 통과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답보 상태에 머물던 국회법이 전격 처리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자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의식한 국민의힘이 입장을 급선회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범국민 비대위는 560만 충청인 그리고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설계안으로 지금 반영되어 있는 147억 원이 조속히 기본계획 수립 하에 예산이 좀 반영이 돼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예의주시할 예정입니다. 세종의사당 설계와 건설에는 각각 2년과 3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빠르면 2026년 역사적인 국회 세종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